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어린 양의 혼인식과 지상재림을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의 강의로 함께합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펴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렐루야를 부르는가 보셔야 돼요. 자, 이 일도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심판이죠.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 손에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카톨릭이 흘린 성도의 피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여기까지 6절이에요. 근데 이 6절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7절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 보니까 이 할렐루야가 첫 번째 할렐루야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 큰 창녀 로마 카톨릭의 심판과 그녀가 받는 영원한 고통 때문에 천상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멸망해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그렇게 기쁜 사건이라는 거죠. 중간에 보면 그 할렐루야 박스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두 남을 합쳐놓은 것이에요. 할렐루는 너희는 찬양하라. 야는 이 시편 68편 4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인데 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번에 그 1번 밑에 보면은 이제 큰 창녀의 고통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데 요한 계시록 14장 10절 11절하고 20장 10절은 큰 창녀인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관계에 있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 이 부분은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는 면에서 그런 공통점이 있다, 관계가 있다 그런 면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4번 보시면은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와요. 네 번째 할렐루야. 다가오는 주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천상에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거기서 가로 2번을 보시면은 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라는 그 1번의 선포 있지 않습니까? 인용이 났는데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그 선포와 맥이 닿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은 일곱 나팔 가운데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에서 이제 선포되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그분의 왕국이 도래한 것과 관련해서 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영원 무궁한 통치를 근데 선포하는데 이 11장 15절하고 여기 19장 6절에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를 이렇게 선포한 것이라는 거죠. 3번 보시면은요, 6절의 네 번째 할렐루야는 주 하나님의 통치에 앞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밑에 이제 7절까지 함께 인용해 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통치라는 표현하고, 밑에 아랫줄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통치와 혼인식으로 인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통치와 혼인식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혼인식이 있어야만,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어야만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치와 혼인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큰 2번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아까 7절에서 읽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존귀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밑에 박스를 보면은 그 예비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나옵니다. 예비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신부가 결혼하려 하면은 화장 좀 하죠. 예, 씻고 화장하고 잘 꾸밉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해서 이 교회인 신부인 교회가 정결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예비했다는 것은. 자, 신부를 정결케 하는 자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석은 문자 그대로 심판석이에요.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가서 주님 앞에 서는 자리죠.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서신에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관한 구절들이 각각 나와요. 잘 기억하시고,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3장에 나오고 후서에서는 5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 13절 보시면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하세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각자의 몸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자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 15절에 중간에 보면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마치 불을 통과해서 몸만 간신히 살아나온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은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밝혔습니다. 9절과 10절인데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과하든지 떠나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왜 그래야 하는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해야 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해야 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각인이 우리 자신의 몸으로 해야 한 것에 대해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심판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석에서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정결케 된다는 것이죠. 박스 맨 아래 줄에 보면은 신부는 그곳에서 점과 주름을 제거하게 돼요.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케 하셔가지고 점 없고 흠 없는 주름 없는 그런 신부로서 만들어주시는 자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번에 우리는 이 그 19장 7절에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아주 그 혼인식에 앞서서 매우 들뜬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혼인식이 다가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요. 예, 그 들뜬 모습이죠. 예, 셋째 하늘에서 바로 그런 들뜬 모습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은요, 우주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이에요. 자, 2번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식은 언제 거행되는가? 재림 직전에 거행돼요. 재림 직전에. 지상에서 대환란 때 7년 동안 유대인들을 정결케 하고 또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사이에 셋째 하늘에서는 신부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 심판석이 펼쳐지게 되죠. 심판석이 끝나면 대환란 끝지점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되고 그 뒤에 재림이 있게 됩니다. 지상 재림이. 그 2번 괄호 2번 보시면은요. 괄호 2번 보시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 없는 신부로서 결혼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결혼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데 솔로몬의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람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네게는 흠이 없구나.
흠없고 주름없는 점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신 것이 그리스도 심판석인데 결국 우리의 신랑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은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렵구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주님께 들을 말씀이에요. 자, 3번 보시면은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세마포가 나옵니다. 세마포가 나오는데, 그, 계시록 19장 가가지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으로 직접 일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입게 될 옷이 바로 이 세마포입니다. 흰 세마포죠. 정결하고 흰 세마포. 더럽기 때문에 세마포가 아니에요. 우리 교재 그 설명을 잠깐만 읽어보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마포는 희고 정결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참조 구절에 시편 45편 13절만 되어 있거든요. 콤마하고 14절까지 집어넣으시고 저와 함께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자신의 행실로 신부로서 입을 드레스를 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직접 짜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성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 옷 입게 될 것인데요. 자신의 세마포를 예비하지 않은 성도는 휴거와 동시에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편 잠깐 가가지고요. 시편 잠깐 가서 시편 45편 13절과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이제 순서 좀 바뀌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이제 상기하면서 회상하면서 전경해 놓은 내용인데 그 45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왕의 딸은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옷은 금으로 짰죠. 두 번째 14절에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옷을 입는 거예요. 금으로 짠 옷은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들었고 이 수놓은 옷은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그 공부했던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만 보시면은 교재는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신부 이렇게 밑에 보면은 금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금으로 짠 옷이에요. 13절에 나오는 거고 하얀 이 흰색으로 돼 있는 것이 정결하고 흰 세마포입니다. 두 종류의 옷을 입는데 이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받게 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옷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입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 흰 옷은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주님을 섬겨서 내 스스로 짜는 거예요. 사람할 때는 다르겠죠. 자기가 어떤 옷을 어떤 차림으로 예수님께 신부로서 다가가는지는 우리 자신이 알 거예요. 수수롭게 이 금만 입고 갈 것이니 속옷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부가 속옷만 입고 등장을 해요. 혼인식장에. 웃기겠죠. 기왕이면 이렇게 흰 드레스를 세마포 입고 등장을 해놨네요. 이렇게 두 종류인데요. 이거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라는 표현이 우리의 주목을 끌어요. 세마포. 가늘 잖아요. 가늡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세심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세밀하게 실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4번 보시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하객들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으로 다시 가서 19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그 7절에서는 혼인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9절에서는 혼인 잔치라고 나오죠. 구분하세요. 식 따로 잔치 따로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혼인식은 셋째 하늘에서 거행되는 것이고 혼인 잔치는 이따 배우는데 지상에 내려와서 만찬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청받은 하객들이 있어요. 9절에서 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어떤 주석가의 말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객들은 과연 누군가? 자, 이 바로 이번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마귀의 가족은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죠.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만 참여합니다. 화살표 보시면 하나님의 가족은 누군가? 아담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에 서로 다른 경륜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부고요. 가족 가운데도 이제 신부로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고, 나머지 시대의 성도들이 이 혼인식의 하객으로서 초청받아서 참여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는 사람, 혼인식에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죠. 네. 이 혼인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밑에 보면 이제 신랑의 친구부터 6번의 찬양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쭉 나오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럭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고, 5번 보시면은요, 5번 보시면 처녀들이 나와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처녀들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Virgins라고 되어 있죠. Virgins, 처녀들. 이 Virgins, Virgin이 처녀로 따지면은 남자에게는 여자를 모르는 동정에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잘 이렇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그 5번에 그 처녀들이 나오는데 복수형이죠. 교회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나와요.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고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순결한 처녀로 나오고,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처녀들은 버진스는 복수형입니다. 자, 그 2번에 보시면은요, 이들은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신부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해서 나가는 현명한 처녀들 있죠? 그 처녀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처녀들. 근데 그 처녀들은 이제 그 3번에 보면은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4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정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가지고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지금 14장 상황은 14만 4천 명이 휴거된 상황이에요. 셋째 날 가 있는 상황인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은요,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남자들이겠죠. 남자들이에요.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남자인데 여자를 모른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동정들을 영어로는 virgins라고 그랬어요. virgins라고 그랬어요. virgin은 처녀이기도 하지만은 남자 동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virgins라고 동정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이나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도 이제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들림받는 환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은 재림 전에 있게 되죠. 천년왕국 성도들은요, 재림 뒤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혼인식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5번 보시면은요, 요한의 경배를 거부한 천사가 10절에 나옵니다. 19장으로 가가지고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우리 교재 그 다음 페이지 1번에 보시면은요, 천사는 자신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요한의 다른 형제들과 같은 동료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라면서 요한의 경배를 거부하는데, 자,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 후반부에서. 네, 2번에 보시면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요.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천사의 말이에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요, 작은 괄호 이번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면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바로 그것을 천사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3번에 보면은요, 예수의 증거는 미래를 예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는 미래를 예언하는 영이다. 자, 작은 괄호 1번 보시면 예언은 정확 무오한 일에 대한 분명하고 최종적인 시험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진리인가? 성경책 안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인 것이죠. 최종적인 시험대예요. 예언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죠. 우리 이것을 이사야서 41장 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3절에 보면은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롱하시면서 도전을 하세요.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천을 향하거나 악을 향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후에 있을 일들, 그러니까 미래를 한번 예언해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해보라. 우리가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것을 인정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죠. 참 신이신 것입니다. 예언은 정확 무오한 일에 대한 분명하고 최종적인 시험대고요. 괄호 2번에 보시면 성경대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자칭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세 번째는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고 있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대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그 사후의 생에 대한 예언,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신혼여행이 나옵니다. 자, 혼인식을 마쳤으면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오는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신혼여행치고는 대단해요. 전쟁을 합니다. 어떤 신랑과 신부가 혼인식 마치자마자 전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재림할 때 주님은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와 함께 치르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교회가 휴거되고요, 그리고 그리스 심판석의 셋째 하늘에서 있고, 그 끝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러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가 이어지면서 이것이 영원세계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30절에 보면은 왕국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상의 왕국을 가져오시면 먹고 마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만찬이에요. 만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만찬이에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어지는 만찬인데, 그 계시록, 아까 그 계시록 19장에서 혼인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잔치가 바로 만찬인 것입니다. 만찬. 19장
9절이죠. 그때 내가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 때 이 땅에서 베풀어질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식 이후 신랑과 신부의 신혼 여행은 바로 그때 만물이 회복된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져요. 신혼 여행 기간이 1000년이에요. 일주일도 아니고요. 1000년입니다. 자, 이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과 주의 군대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교재는 내용 가지고 잘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은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을 타고 재림을 하시죠. 자, 1번 보시면은 주님께는요,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 놈으로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고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불리십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킨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림 때 지상에 오셨던 분이 셋째 날에서 다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이죠. 자, 2번 보시면은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으며 흰말을 타고서 재림한다고 돼 있어요. 자, 머리에 많은 왕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광을 상당히 많이 받으시면서 오시는 건데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불꽃 같은 눈을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눈은 마치 그냥 섬광이 번쩍거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요. 우리의 혼을 꿰뚫어 버릴 것처럼 보실 건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은 아주 무서운 자리예요. 아주 무서운 자리.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찾았는데 제가 그 10절까지만 읽고 11절은 안 읽었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권유한다는 거죠. 이 두려우심 영어로는 테러예요. 테러. 공포감이죠. 공포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뵈면은 우리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낄 것이라는 거고 그분을 감히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을 받는데 지상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섬겨하는지 우리가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번 보시면은요, 주님께서는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고요, 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시기 때문에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1번에 보면은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 그렇다면 이제 이 표현은 말을 타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옵니다.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입에서는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12절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면서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금속성 칼이 나오는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은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바로 칼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묘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칼이 나온다고 계시록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칼이죠. 네, 3번 보시면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렇게 적그리스도 군대를 짓밟으시면 그들의 피가 옷에 튀기 때문에 그분의 옷이 피에 적셔집니다. 피에 적셔져요. 계시록 19장 13절에서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신가를 우리 이사야서 63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는데 이사야서 63장에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에 적신 옷을 입으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에요.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이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나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주여와 하나님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틀을 받는 자 같은가? 질문을 하죠. 나는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피가 그들의 피가 주여 하나님께 짓밟히는 그 죄인들의 피가 옷에 튄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내려오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3장에 그 옷에 피가 튀신 이 주여와 하나님하고 계시록 19장에서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주여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그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군대가 있어요. 자, 그 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흰 말들을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탔다고 말씀하는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에 대해서 흰말을 탄 군대 하나만 묘사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주님을 따라서 함께 내려올 주의 군대는 두 부류예요. 두 군대예요. 자, 첫 번째는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그랬어요. 14절에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릅니다. 희고 정결한 세마포는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아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에게 그녀에게 허락하사 8절에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냐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예요. 이 8절에 있던 어린 양의 신부가 아내가 이 14절에서는 군대가 돼가지고 네, 그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그대로 입고 흰 말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이것이 하나의 군대예요. 하나의 군대고 또 하나의 군대는 뭐냐면은 이번에 보시면 구약 시대와 환난 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관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관계 5장입니다. 혼인식에는 다른 시대의 성도들도 참여했는데 우리만 내려올 수 없죠. 그들도 같이 내려오는 건데요. 재판관계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두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데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위자들에게 향했도다.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치위자들에 대해서 흰 나귀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예요. 자, 이것은 그냥 구약시대에 말한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이 재판관기 5장은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예언한 장입니다. 나중에 재판관기 공부할 기회 있으면 배우시고요. 자, 그런데 두 군대라고 그랬으니까 근거 구절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로 갈게요.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 신부인 술렘 여인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을 보시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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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이야기하죠. 한 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 두 번 이야기.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라고 했어요. 술렘 여인은 이제 이 솔로몬 노래에서 신부인데 신부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8절에서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우리 교회만 내려는 것 같은데 그 신부를 보면 한 군대가 아니라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다고 했어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말을 탄 군대와 함께 누가 섞여 있냐면은 나귀를 탄 유대인 성도들이 섞여 있는 것이 함께 내려오는 두 군대가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예, 주의 군대는요, 초자연적인 군대예요. 요엘서 찾아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고, 그 요엘서를 잠깐 정리해 놨습니다. 이 군대가 행진할 때, 대적들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고요. 이번 보시면, 용사처럼 달리고, 전사처럼 성벽을 기어오르며, 대열을 흩뜨리지 않는 정예화된 군대다. 성벽을 기어올라요. 말을 타고. 누가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초자연적인 군대가 말을 타고 벽을 기어오른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않는 초자연적인 몸을 지니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분과 똑같은데 저 그리스도 군대가 붙었을 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쳐도 죽지 않는데. 4번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5번 보면은 이 군대가 행진할 때 땅과 천체 우주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초자연적인 군대에 대한 묘사인데 요엘서 2장에 있습니다. 자, 4번 아마겟돈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마겟돈 전쟁은 마귀가 세상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에 멸하시려고 모으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지상에 남겨진 죄인들을 한데 모아서 멸하시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사용하셔가지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요엘서 3장 9절에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에게 선언하세요. 한번 와봐라. 한번 붙어보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맞붙는 지상 최대의 전쟁이 벌어질 때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진노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포도주틀을 밟는 것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 이었습니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주틀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불못에 던지기 위한 추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져놓고 짓밟으신다고 말씀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죠. 1번 보시면은요, 아마겟돈으로 집결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오죠.
1, 2, 3번은 간단히 할 텐데요. 자, 1번의 그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요.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은 이 창조구절 중에 그 16장 16절이 있어요.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단어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기병대 수가 2억이라고 9장에서 나오는데 이 기병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 9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9장. 이 계시록 9장은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나오는 장이에요. 메뚜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드러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병대가 나오죠. 전반부에서는 초자연적인 메뚜기 나오는데 그 뒤에 갑자기 기병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에 보시면은요,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적그리스도의 기병대 안에 편재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9장 7절 한번 보시죠. 7절.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뭡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랬죠. 말입니다, 말. 메뚜기인데 말처럼 생겼어요.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여기서 암시를 받으셔야 돼요. 이 말들 같은 그 메뚜기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6절 이하에 기병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그 8절 보시면은요, 8절에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머리처럼 머리가 부스스하고 사자의 이빨 같은데 17절 전반부 보세요. 기병대가 그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여자의 머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8절에서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다고 그랬는데 이 17절에서는 사자들의 머리 같다고 돼 있어요. 또 그들의 그리고 이제 이빨이 8절에서 사자들의 이빨 같다고 그랬는데 머리 자체를 사자들의 머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9절에서요 흉배를 찼어요.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다고 그랬는데 17절 가면은 그 불과 제신수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다고 그랬죠. 일치하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중간에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은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면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라고 되어 있어요.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죠. 뱀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물겠죠. 꼬리에 뱀 같으니까. 그래서 이 그 초자연적인 메뚜기들하고 계시록 9장 후반부에 나오는 기병대 말들이 서로 일치가 돼요. 머리 모양새, 흉배, 꼬리에 침 쏘는 거, 뱀의 머리 같은 거. 그래서 럭한 목사님께서는 이 메뚜기들이 그 장차 이제 그 유엔의 2억 군대를 태우는 말들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2번 보시면은요, 우리 교주 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의 그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 시편 110편 5-6절인데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이에요.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라고 그 시편 110편에서 예언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이고요. 2번 보시면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일순간에 단 하루 만에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심으로써 심판을 이루시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밟아 으깨버리시는 죄인들을 포도송이로써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2번의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은 전쟁 양 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분명히 순식간에 끝나는데요. 환란 기간에 모이는 데는 7년이 걸리고 막상 전쟁 수행을 위해서 모이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는데 하늘의 군대하고 이 땅의 적그리스 군대가 마침내 맞부딪히게 되면 그 전쟁은 24시간 내에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지상의 군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군대가 대등하게 전쟁을 전개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요, 3번인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만찬,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 19장 17절, 19절, 그리고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 보시면은 19장 17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했어요. 새들을 먼저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새들은 지금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날아오고 있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적군의 군대가 모였는데 20절에서 그냥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전쟁이 끝났죠. 끝났는데 21절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문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전에 새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그 적군에서 군대를 죽여서 그 살을 먹으라고 새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식사를 할 새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마겟돈 전쟁이 처음부터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밥도 준비 안 됐는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새들한테. 이해하셨어요? 네,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그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17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도 주님께서 대환란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실 때 주신 말씀인데 이 시체하고요, 성경에서 시체하고 그리고 독수리가 함께 등장한 절이 있어요. 이 절은 그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는 절이에요. 잘 주의하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은 그 말씀 읽으면서 그 설명이 됐고요. 짐승 거짓선자가 붙잡히고 사탄은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천년 후에 잠시 풀려나게 되거든요. 20장 7절에서 그때 이제 세상을 다시 한번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이요. 그런데 사탄이 요한 계시록 12장 9절에서 대환란 때까지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한번 봐보십시오. 계시록 20장에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 동안 갇혀있다가 풀려났는데 그가 풀려나서도 하는 일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풀려났는데 그가 나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대환란 때까지 그가 했던 일도 온 세상을 미혹하던 것이었고 풀려나서도 하는 일이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혹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천년 왕국에서 철장으로 통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라고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지파의 사자.
자, 이유다 지파 사장께서 재림하시면 민족들을 발판으로 삼으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는데, 철장이라는 것은 쇠막대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죄 지으면 등을 후려쳐버리신 것입니다. 철저한 독재로 통치하게 되시는데, 지상 통치는 그렇게 철장으로 다스리는 군사 독재가 됩니다. 군사 독재. 우리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시편 2편이에요. 이게 철장으로 군사 독재를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우리 시편 2편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인데, 7절에요. 7절에 보면은 재림에서 철장으로 통치하실 그분이 누군가가 계시가 되어 있어요. 2장 7절에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낳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초림 때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신 거죠. 그때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아들께서 9절에서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결같이 산산이 부수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초림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또 인자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철장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1절에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철장으로 군사 독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그 그림 옆에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 시편의 경고는 바로 재림 때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 주는 경고예요.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 아들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경배 표시 입맞춤은 밑에 박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들은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께 초림 때 나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점은 초림 때 고난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재림 때에는 철장으로 통치하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입니다. 고난이 먼저 있고 나중에 영광이에요. 자, 주님께서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재림 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왕으로 세워지실 것이고요.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2장 11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먼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영광부터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시대는 고난이 먼저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